오케이. 민성이. 오늘 시의 17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우셨나요? 이게 그 뭐냐 이걸 보라고 하고 그거 그게 어떤지 뭐 답하는 말 자,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급여 좀 보세요라는 표현은 그렇겠다고 로우 탑 써볼까요? BOAT. 좋, 잘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좀 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말한다? Look at the boat. 네,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장하고 있는데 단어에서 얘도 했고 얘도 했습니다. 오케이. 단어에 look at이라고 나오죠? look at의 뜻은 뭐든가요? Look at은 무엇을 보다? 그렇죠. 무엇을 보다. 그리고 단어에 look도 나오죠? look은 또 무슨 뜻이든가요? 그냥 보다. 보다. 어떤 말이 있던가요? 무엇 그 보다도 있고 그다음에 또아또 하나 있었는데 보인다. 이런 뜻은 어떤가요? 있어 있어. 예, 룩은 보다라는 뜻도 있고 보이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룩 뒤에 s를 붙이면 무슨 뜻이다? 무엇을 보다? 오케이, 보트는 뭐든가요? 작은 배. 작은 배를 보트라고 한다. 이게 무슨 소리 내고 있죠? 놔두세요. 오에 소리 납니까? 이건 뭐죠? 이게 고우트면 이게 오에가 오에 소리 나고 있습니까? 이게 소리가 무슨 소리 나는데 고우트 소리 나고 오에는 오에 소리가 나면 안될것 같은데요. 오 A가 무슨 소리 납니까? 배운 적도 있어요 이거 A, B 레벨 할때 오우션 오 로우 오우션인데 A가 무슨 소리 내나요? 오 뭐라고요? 오 오우 소리 냅니다. 예, 그래서 얘는 로우 얘는 Coat. 얘는 Boat. 됐습니까? Okay, the boat. Okay, the boat는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시예요? 무슨 시냐고요?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작은 배 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 작은 배를 보다 작은 배를 봐라 난더 보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더 보트는 무슨 시냐고요? 보트는 어떤 시 어떤 사람 그랬더니 작은 배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재주로 단어의 종류가 어떤 시가 될 수가 있어요? 행복한, 슬픈, 차가운, 멋진, 빠른, 느린 이런 게 어떤 시지? 작은 밴데 어떻게 이게 어떤 시입니까? 어? 이름시죠, 이름시. 아, 이시 구분하는데 뭘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무엇을 보라는 얘기? 무엇이라는 질문,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너 누구야? 어? 너 누군데? 김민성이요. 네 이름 얘기해주네. 이것은 무엇이니? 오빠가 응? 생각해. 무엇인데 이건? 빨간 펜. 펜. 무슨 신데 펜? 이런.
이것은 무엇이니? 종. 종이 무슨 신데? 이름 신. 자, 이름 신은 뭐를 할 수 있다? 다 문장에 다시 똑같은 걸 다시 쓸 때 또 안 쓰고요. 뭘 할 수 있다?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라는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얘는? 더 보트는 암만 길어봤자 더 보트가 됩니까? 오케이, 암만, 이거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여러 개예요? 아니요. 너예요? 네? 너예요, 너? 아니요. 납니까, 나?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어 학교에서 배우면 he도 배웠고 she도 배웠고 it도 배웠고 we도 배웠고 they도 배웠지. 어? 그치? 어, he는 어떤 남자 한 명 대신 쓰는 말 아니야? she는 어떤 여자 한 명. 예를 들어서 뭐 my brother 이런 건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 나의 My brother. 나의 나의 남자의 brother를 모르면 어떡합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 My brother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될까? He가 되겠죠. He. 어? My mother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My she. My she가 됩니까? 아, she가 되지 그냥. 어? 나의 엄마 다시 말해. She. 그녀. 나의 남자 형제 다시 말해. 어떤 남자 he. 그러면 my sister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She. The boat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겠어? It. 그러면 the boat.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되나? My brothers. They. 뭔가 긴 덩어리를 he, she, it, they 이런 걸로 바꾸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암만 길어봤자. 길어봤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더 보트를 암만 길어봤자 뭘로 할 수 있는지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에 나오기 때문이죠. 다음 문장. It's best. 뭐라고요? It's best. 이렇게. It's fast. It's fast. 그것은 빠르다. It's fast. It's fast. Okay.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원래 표현은 뭐예요? It is fast. It is fast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빠르다. 누가? 누가? 보트가. 누가? 누가? 보트가. 그것은? 누가 빨라요? 누가? 보트가 빨라. 누가? 그것은 다 빠르다. 헤이. 그래서 영어로 누가다 부분 읽어주세요. It is best. 네,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요. 네, fast 뜻이 뭐예요? 빠른.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은 빠른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빠르다. 빠르다란 말이에요. 빠르다. 그러면 뭐를 뭐로 만들어 줘야 돼요? 어떻다. 또는 어떻다 만들어 주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비동사. 비동사 뭐 어쩌는데? 비동사 is를 비동사 is를 뭐 어쩌는데? 무슨 시 어디다가 갖다 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어떤 시 앞에 갖다 어떤 시 앞에 두면 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근데 비동사 is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빠르다 하고 싶으면 나는 빠르다는 뭐야? I am best. 그냥 비동사 is를이 아니고 비동사를 어떤 시 앞에 써야 된다겠죠. 맞습니까? 예, is는 뭐 대신 왔어요? 뭐? 더 대신 왔어요? 더 is fast야? 바로 앞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그 바로 앞 문장에서 바로 앞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Look at both. Get the boat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뭐예요? It's best. 그러면 it의 뜻은 뭐고? 이세 뜻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아, 부어머니다. 뭐뭐 이다? 비동사 얘가 이다 아니야? It is fast의 뜻이 뭔데? 그것은 바로 그럼 it은 무슨 뜻이겠냐? 그거 그것이겠지 그래. 그럼 이거 지우고 대신에 뭘 써도 돼? 무엇은 묻는 말 만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빠른, it is fast가 그것은 빠르다는데 그럼 뭐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트가 보자. 그것을 지우고 대신에 그 보트를 여기다 써도 되겠네.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어? it이 뭘 대신 왔는지 지금 밝혀보자는 거잖아. it이 뭐 대신 왔어요, 그러면? 보트 대신 더 보트 대신 왔겠죠? 더는 왜 없습니까, 도대체? 예, 그래서 그 보트는 빠르다. It's both, it's fast. 그 보트는 빠르다. The boat is fast. 오케이, the boat는 무슨 시니까? 이름 쓰니까 뭐할수 있다, 문장 속에서. 암만 길어봤자 할수 암만 있다.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남자입니까? 암만 길어봤자 할때 따져봐야 될 거는 그거야면 내가 야,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해봐. 그러면 너는 그게 남잔지, 여잔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지, 여럿인지 생각하면 된다니까. Bought. It boat? It is bought. It is. 아예. The boat를 암만 길어봤자 하면 그냥 뭐가 되냐고요. 그것은 빠르다. It is fast. 그 보트는 빠르다. 아, The boat is fast. 또 오래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은 빠르다라는 표현이 뭐였어요? It is fas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요. 'Look at the boat' 라고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 하는 거 국어야 국어. 그냥 'Is fast'의 뜻이 뭔지 한번 써보세요, 민성아. 그것은 빠르다. 근데 지금 이 대답이 듣고 싶다 했어. 그럼 fast의 뜻이 뭔지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는 질문을 받으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내 뜻이 뭔데? 빠른. 아까 그래서 이게 무슨 시작을 했어? 어떤 시작? 그러면 벌써 무슨 시인지 생각해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알 것 같은데? 여섯 가지 질문이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보자. 그래, 뭐? 그 언제 어디 하고 싶어? 언제 또? 어디? 어디? 누구 무엇? 누구 무엇? 어떻게? 어떤? 어떻게? 어떻게? 또? 왜? 왜? 중에서 fast 뜻이 뭐니까 무슨 시라고요? 빠르니까 어떤 시? 어떤 배? 빠른 배.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니? 어떤 어떤 시니까 당연히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은 빠르다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니? Look at the boat는 게다가 묻는 말도 아니야. 그 배를 봐라 라고 시키는 말이지. 어떻게 이게 묻는 말입니까? Fast란 대답이 듣고 싶다고. 그치? 그럼 당연히 뭐라고, 그거 빨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 그거 빨라! 그럼 당연히 묻는, 둘이서 대화한다고 항상 생각해봐. 두 명이서 대화하는데 누군가가 그것은 빠르다! 라고 대답을 했어. 이 대답하고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묻겠니? 그거 어때? 그거 빨라. 어? 자, 그래서 게스트란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그것은 어떤 일이라고 물어보는데. 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좀 기억해 놓으면 될 텐데. 이 영어로 이제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 언제가 그럼 이거는 이거는 what? 응? what? 이거 what이야? why? 와, 어떻게 여섯 개 중에서 하나밖에 모르냐? 기억나는 거 얘기해봐. 아이고.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몰라, who are you?
민성아. 뭘 알아야지. 나 앞으로 진도를 나가야지. 나가지. 이전에 배웠던 거 뭐, 다 새로 해야 될것 같으면 모래성 쌓는 거야, 모래성? 이전에 배웠던 게 탄탄하게 되어 있어야지. 그저 그 다음 걸 쌓아 올릴 거 아니야. Who are you? 이것은 무엇이니? 배웠어, 안 배웠어? 그게 뭔데,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란 뜻의 단어가 있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 궁시렁궁시렁은 필요 없고요. 생각나는 거 얘기해 주세요. 여섯 가지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무엇이 왔다고 이 카톡으로 보내놨다. 다음 시간까지 익혀와라. 언제? When? 어디? Where? Where? 누구? 무엇? What? What? 어떻게? 너 어떻게 지내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 인사. How are you? How? 너 어때? 너 어떤 상태니? 너 어때? 어떻게 지냈어? How are you? How are you? 왜? Why? 카톡으로 보내놨어.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겠냐,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일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How
How is it? 그렇지, 잘했어요. 뭐라고요? How is it? How is it? How is it의 뜻은? 그것은 어떻니? 그러면 그 보트는 어떻니? 라는 표현도 할 줄 알겠네요. 그 보트는 어떻니? How is boat? 그 보트는 어떻니? 이게 더라는 거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딴 보트 말고 그 보트는 어떻니? 이 세상 보트가 다 어떤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보트의 상태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트는 어떻니? 그 보트는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보트는 어떻니? How is the boat? 알겠냐? 그 보트 어때? How is the boa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보트 어떻니? How is the boat? 그것은 빠릅니다. It is fast.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질문, 질문을 바꿨어. 이들갑이 듣고 싶어. 그것이면은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우리말로 다 써놨네요. What is...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무엇은 빠르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is fast? 알겠습니까? 네. 무엇이 빠릅니까? 보트가 빠르죠. The boat is fast. 오케이. 무엇이 빠르니? The boat is fast. 무엇이 빠르니? 지워도 되는 모양이지. 무엇이 빠르니? The boat is fast. 무엇이 빠르니를 영어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무엇이 빠르니? How is 무엇이 빠르니? What is fast? 그것이 빠르다. It is fast. 그 보트는 빠르다. The boat is fast. 오케이, 뭐가 빠르니? What is fast? 그 보트는 빠르다. The boat is fast. 자, 그래서 그 보트를 좀 보세요 라는 표현은 뭐였고?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둘이서 대화합니다.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거 본 B가 아, 그 녀석의 상태를 얘기하죠. 그것은 어떤 상태다? 빠른 상태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죠. 그 보트 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Look at the boat. 그랬더니 와 그거 빠르네. It is fast. It is를 줄였을 수도 있다. 어떻게? It. It's fast. It's fast. Okay. 자, look at 제 뜻이 뭐였더라? 무엇을 보다. 그럼 무슨 시예요? 무엇을 보다니까 어떤 시? 아직 눈치 못 채는 중이에요. 하다시 뜻이 뭐뭐 한다라는 말로 끝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으면 뜻만 알면 구분하기 제일 쉬운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라고 내 선생님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명령문. 어떨 때 쓴다고요? 명령할 때 쓰는. 명령하거나 충고하거나 부탁할 때 쓴다. 명령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충고하거나 부탁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너한테 일어나 달라고 내가 부탁하고 싶으면 뭐라 그러겠어? Stand up, please. 네, 앉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으면. Stand up. Sit down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빠르다? It's fast. It's fast. It's fast.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하나 했다.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Train 한번 써볼까요? TH. 아, 잠깐만. 아니야, H 아니에요, H. R. A. IN. 네. 이건 뭐예요? 뭐예요? Rain. 그럼 이건 뭐겠어요? A. 네. 그래서 그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The train은 뜻이 뭐니까? 그 기차.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말하는 뜻이야. 언제 어디 누구 누나 어떻게 중에. 왜는 왜 빼니? 왜? 중에. 보아라 라고 했어, 그치? 어떤을 보아라야? 무엇을 보아라야? 누구를 보아라야? 왜 보아라야? 어떻게 보아라야? 어떤 보아라야? 무엇을 보아라? 예. 무엇이 영어로 뭐였지? 이 질문 왜 하고 있을까? 이거 무슨 시야? 아, 맞네. 어떤 시네. 이게 무슨 제주로 어떤 시니? 어떤 사람 그랬더니 기차 사람 이렇게 얘기하나? 이거 무엇이니? 펜. 펜 무슨 시야? 이런 시. 이거 했던 거 아니야? The train 무슨 시야? 이름시. 이름시는 이름시를 문장 속에 다시 써야 될 때 귀찮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The train은 남자입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됩니까? It train. It train입니까? 아니요. 그것 기차가 됩니까? 그 기차를 그것 기차 하면 그게 안만 길어봤자 짧게 만든 겁니까? 이 친구야. 더 트레인은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가 돼요? 더 트레인 안만 길어봤자. 더 트레인은 안만 길어봤자. 더 트레인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남자는 그게 이렇게 고민할 문제입니까? 남잔가 봐요? 남잔지 여잔지 아니요. 막 고민되나 봐요? 아니요. 또 뭐 쓰고 X 쓸 것 같아? 데이 쓰고 X 하죠. 데이 쓰고 왜 X 쓰는데? 왜 X 하는데? 데이 하고 X 한 이유는? 저 데이는 뭐 두 개 뭐 이상 그런 거 말하는 거니까. 그럼 남아있는 하나밖에 없네. 뭔데? 그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어? 응. It train이 되냐? The train을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It train이 되냐?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아니 그래 보자. Look at the train 그랬어. 그 기차를 좀 보라 그랬어. 근데 기차가 느리게 가니까 A가 Look at the train 했는데 B가 아 그 기차는 느리다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말도.
굳이 그 기차를 봐라. 그 기차는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 기차를 봐라. 그거 느리네.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그 더 트레인은 안 만길어봤자 하면 뭐가 되냐고요. 아니 그 기차는 느리다 해도 되는데 그것은 느리다 해도 우리말로도 이렇잖아. 선생님 지금 이 뜻을 가진 용어가 뭔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혹시? 이게 뭔데? 전 선생님 자꾸 눈치 보지 말라 그랬어. 이즈라고 이게? 도대체 얘는 왜 붙이는데? 얘 뭔데 얘는? 따로 아니야? 따로? It is가 그것이야? 아니요. 아니 그것이란 뜻을 가진 말이 영어로 뭔지 물어보고 있어요. It is. 그냥 it. 그 기차 좀 봐. 그 기차는 느리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 대화를. 그 기차 좀 봐. 그 기차는 느리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도 되겠지. 근데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단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 기차가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차가 여자가 아니고 그 기차가 여러 대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기차, 우리말로는 그 기차 대신에 그것이란 말을 쓰듯이 영어에서도 뭔가를 안 만길어봤자, 더 트레인을 안 만길어봤자 하니까 안 만길어봤자 해서 쓴다고. 그치? 근데 안 만길어봤자 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무슨 씨기 때문에 안 만길어봤자 할 수 있단 말이야. 얘 무슨 씨인데 얘가? 이름 씨기 때문에 안 만길어봤자 할 수 있다고. 이 세상 뭐 어떤 씨를 안 만길어봤자 못해. 행복하는 그것입니까? 이런 말은 없다고. 이름 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뭐 그 남자 그 여자 그것들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좀 이해하자고 제가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차 좀 보세요라는 표현은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다음 사람이 그 기차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다음 사람이 하는 말 속에 the train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the train 귀찮잖아. 그래서 다음 사람이 말하는 말 속에 the train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 더 트레인을 안 만길어봤자 한 게 들어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 It's slow. 뭐라고요? It's slow. It's slow. 그러면 이게 뜻이 뭐야? 그것은 느리다. 예. 그러면 이거 지우고 이거 사실에 지금 뭘로도 되는 상황이야? 그 트레인이 그 기차 넘겨줘. 뭐라고요? 그 기차. 그러니까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 그래서 it이 지금 뭐 대신 왔다? the train 대신 왔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뭐 어떻게 이 문장을 표현해도 된다? the train is slow. the train is slow. 인데 the train 어차피 앞사람이 the train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the train 또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대신에 뭘 쓰고 있다? it is It is 그냥 붙이는 게 아니고 it하고 is는 따로입니다. 하는 역할도 완전 다른 역할이고요. 뭐 두 글자라고 뭐 알파벳 두 개로 돼 있다고 뭐 그냥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애가 아니라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뭡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비동사. 그렇죠. 예, 그러면 slow의 뜻이 뭐니까? 느린. 느린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느리다. 오케이. 그걸 뭐가 못했다 그런다? 어떤이 어떻다. 어떤 일을 어떻다로 만들어주는 마법은 누가 부립니까? 비동사. 그래서 얘는 그래서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떤... 네.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까? 우리말로는 그것은 느리니? 그냥 어떤 일이다. 그것은 어떤 일? 그것은 느리다 이러겠지. 좀 이따가 그것은 느리니도 만들어 봅시다. 그래. 그것은 느리니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이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그것은 어떻니 하고, 그것은 어떻니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무엇이냐고? 하고 있어. 너 어떻니? 하고. 너 어떻니?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 상대방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궁금할 때 인사말로 쓰는 거 배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How are you 아니야? How are you? 아, how are you? 방금 선생님 지금 말하는 거 언젠가 해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같지 않니? 상대방이 어떤 상태? 상대방이 영어로 뭔데? 상대방이 영어로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뭔데? you are. 그래서 상대방이 상태가 어떤지 궁금할 때는 너 어떻니? 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how are you? 예, 지금은 근데 그것은 어떻니? 물어봐야 되니까 그것은 영어로 뭐고? 그것은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is. 그래서 그것이 어떤지 궁금하면 it is. 선생님 눈치 좀 그만 보라 했어. how is it? 그거 어떻니? how is it? 오케이, 그것은 빠르다? 아니,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것은 느리다? It's slow.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is i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봐봐, 내가 그것은 어떻니 그랬어. 그것은 어떻니가 영어로 뭔지 잘 말해봐. How. 눈치 또 본다. How.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근데 내가 지금 얘 대신에 딴 걸 집어넣고 있지 않냐? 어? 그 기차. 그 기차는 어떻니는 그럼 뭐겠니? 민성아, 그것이 영어로 뭐니? How. 그것은 영어로 뭐니? How. 그것이. 그것은 영어로 뭐니? I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뭐가 없어지고 대신에 우리말로 얘가 지금 뭐가 됐다가 되고 있잖아. 이게 이거 아니야? 어? 그것은 어떻니? 그 기차는 어떻니? 그 기차가 영어로 뭔데? 기차가 더 트레인 아니야? 더 트레인. 어? 더 트레인.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is it? How is the train? How is the train?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 책은 어떻니? How is the book?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녀는 어떻니? How is the she? 그 그녀라고 그랬냐? 그 그녀가 어딨냐? 그녀는 어떻니? How is she? 너의 엄마는 어떠시니? How is she? How is she? How is she? I. What are you? 너의 엄마. How is mother? 너의 엄마. Your mother. My mother. 너의 엄마. My mother. 너의 어머니 어떠시니? Mm. 그녀는 어떻니? How is she? 그는 어떻니? How is he?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책은 어떻니? How is book? 그 책은 어떻니? How is the book?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It is the. 지현이 집에서 프린트 할 수 있어? 지현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 프린트 되게 있어요. 그 재우 네가 가르쳐줄 수 있니? 지현이 프린트 하는 방법? 네? 아니 엄마 지현이 지현도 안 알려줬어요. 그건 내가 그건 내가 가르쳤는데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It is a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o.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slow.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slow.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The train.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is it? 틀렸습니다.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It is the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the train is slow.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is it. 그것은 어떻니?
하고 있어야지. 하고 있어야지.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How are you? 그것은 어떻니? 하고 있어. 끝까지 뭐라고? How is it?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Train. 그것은 느리다. It's slow. 합니다.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It is the train. 선생님, it을 왜 넣어요? 내가 그것은 그 기차는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어? 그것은 그 기차는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The train is... 다시.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그것은 느리다.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뭐 막 다 섞여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구분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뭐 하나 빼먹었고요. 그것은 어떻니? How is the train?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Train is slow. 이제 완성됐어. 한 번 완성했어. 다시.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slow. 오케이, 한 번 더 하고 이제 섞을 거야.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slow. 오케이, 세 번째 완성했어. 이제 섞을 거라 했지. 오케이. 그 기차는 어떻니? 그 기차는 어떻니? How is the train?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slow. 그것은 어떻니? How is it? 그것은 느리다. It is slow. 오케이.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시라는 게 도대체 뭐를 대신해서 문장 속에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얘를 빼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네가 자유자재로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은 어떻니? 그것은 어떻니? 하고 있어. 그 기차는 어떻니? 더 트레인 알. How is the train?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slow. 그것은 느리다. How is it is slow?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무슨 시 몇 개? 몇 개의 무슨 시? 한 개의 일시.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거? 안만 길어봤자 에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뭘 보라고 할까? 그 제트기 좀 보세요.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한번 써볼까요? Jet. J-E-T. Look at the jet. 에이 그렇죠?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The Je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름, 내가 조금 그냥 이름.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뭐 어떤 어떻게 왜 중에 이름. 에이. 치컨 여섯 개 해놓고 엉뚱한 답을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아, 어떤을 보라고 아이. 하는 거군요.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포아라, 어떤을 볼까요? 그랬더니 제트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을 봐야 돼요? 이래죠. 야, 좀 봐봐, 봐봐, 봐봐. 아니, 아니, 그 뭐, 그럼 어떤 볼까? 막 이래죠. 아니, 무엇을 볼까라고 하죠. 이거 왜 하고 있어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는 왜 하고 있어요? 무슨 신지 구분할 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를 보면 무슨 시인지 구분하기가 쉬운데 이게 무슨 시예요? 이런 시. 그렇다면 얘는 뭐 할 수 이렇게 쭉 얘기하는 순간 얘는 다음 문장에 또 등장할 때 뭐 어떤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얘는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테니까? 그냥 이때 건가. 왜 이시 돼요? 그냥 이치 그 더 제트를 대신해서 온 거니까. 왜 딴 거 안 되고 하필이면 이시냐고 내 말을. 그럼 또 이렇게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도 아니고요 여러 개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듣고 있는 너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에 얘가 나옵니다. 제트기니까 당연히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빠른 상태. 오케이 okay, 그래서 대답이 it is fast.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은 빠르다. It is fast. It은 뭐를 한번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e jet. 그러면 그 제트기는 빠르다란 표현은 the jet is fast. 오케이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것은 어떤? 그래서 그것은 어떤지 물어보고 싶으면 영어로 how is it? 그 제트기는 어떤지 하고 싶으면 how is the jet? How is the jet? 그랬더니 대답이 it is fast. How is the jet? It is fast. 제트기 어때? 오, 엄청 빠르지. 오케이, 그 자동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car. 아, look at the car. 맞네. 아닙니까? 뭐라고요? 아니, look at the car. Look at the car. 자, 그리는 거 여섯 가지 질문 한번 길어봤자 다음번에 몇 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12번째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뭐 여덟 번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 모르면 원래 딱밤 때려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